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JR 서일본의 도시 광역철도 입선용 금교형 차량인 221개입니다. 221개는 JNR 일본 국유철도가 해체되어 민영화가 된 직후인 1989년에 각 회사들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구형 차량들을 대체할 새로운 차량을 만들어냈던 시기였습니다. JR 서일본 역시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함과 사철과의 치열한 경합이 이루어지는 지역인 만큼 고성능의 차량의 필요성을 느껴 도카이도 산요본선의 투입을 목표로 개발을 하였고 그 첫 테이프를 끄는 것이 바로 221개 전동차이지만 과거에는 무지막지한 수요로 인해 6+6량, 12량 편성으로 도카이도 본선에서 운행을 한 이력이 있었으나 현재는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하여 6량 혹은 8량으로 단촐하게 운행 중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체 부식 및 차량 성능 저하 등 차량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폐차를 할 줄 알았으나 역시 JR 서일본답게 체질 개선 공사를 하여 차량 내부 손잡이, 의자 시트를 225개와 같은 수준으로 교체를 하였으며 헤드라이트를 HID로 교체를 하고 추락방지 카드와 강화형 스커트로 바꾸고 심지어 측면 행선지를 풀컬러 LED로 교체하는 등 작정하고 더 굴려먹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기본 차량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종이 박스로 이제 출시가 되고 있고요. 이게 제품이 사량 기본 사량 진결 이렇게 출시가 된 상태입니다. 사량 진결은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녹색의 북 케이스 형태로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량 실차 그림이랑 이제 차량 내편성 이렇게 딱 투명하게 이렇게 차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딱 나와 있고요. 차량 뒤쪽에는 이제 차량 조성 정보라든지 이제 추가 레일 세트를 구매를 하면 이렇게 즐길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 조성 정보에는 이제 빨간색이 기본 세트고요. 뒤쪽에 있는 이제 파란색이 이제 진결 세트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맨 앞칸에 있는 전동차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동차의 앞부분 모습입니다. 전동차의 앞쪽에 보시게 되면 양쪽이 헤드라이트 부분이고요. 이 앞쪽에 있는 연결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도 연결이 가능할 수 있게끔 중년이 되는 커플러를 이렇게 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량의 한번 측면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서 가토에서 221개 스타터 세트가 나와 있는 제품이 있는데요. 그 기존에 있는 차량을 개량을 해서 나온 버전이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입문 왼편에 보시게 되면은 조그마한 모양으로 출입문 스위치 이렇게 출입문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면 각각 한 개씩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출입문 가장 하단 부분에 보시게 되면 노란색 모양으로 띠 모양이 하나씩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차량 단부 부분 한번 모습 보겠습니다. 차량 단부 부분 모습을 한번 보시게 되면 커플러의 모양이 기존에 있던 밑에 디귿자 모양의 커플러가 사라졌고요. 간단하게 가토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신형 커플러로 채용돼서 나와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차량 앞부분 한번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래에 있던 221개 스타터 세트와 다른 제품이라면은 영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앞유리 부분이 약간 썬팅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유리라든지 이제 객실부분 유리가 기존의 제품들에 비해서 녹색 창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형뿐만 아니라 실차에서도 이제 썬팅된 유리, 즉 녹색 유리로 교체되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결기 같은 경우에는 하부 부분에 보시면은 약간 봉 모양 같은 걸로 해서 약간 좀 구조가 특이하게 되어 있는 모습인데 이게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 알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221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차에 달려 있는 것처럼 연결기 밑에 자동 연결기 박스를 따로 이제 달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연결기가 이제 기존 이제 밀착형 연결기에 대해서 조금 구조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아,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군요.
그러면 혹시 요거는 연결기를 그럼 연결이 실제로도 가능한 건데 그럼 얘를 연결을 하려면 어떻게 빼면 되는 건가요? 연결을 하시려면 이제 스커트 앞에 보이시는 이런 네모난 검정색 박스를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이렇게 딱 밀어주시면은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연결기가 이렇게 좌우로 연결을 이제 할 수 있게 빠지게 되어 있고요. 이제 반대로 집어넣으실 때는 이제 그 뺐던 박스를 손톱으로 살짝만 당겨서 이제 집어 넣어 주시면은 연결기가 다시 고정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다시 넣을 수가 있고 네. 빼려면은 얘를 앞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빼서 연결이 가능하다 이 소리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걸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방금처럼 이렇게 조금이라도 힘을 줘서 뒤로 빼시면은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점. 아,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해줘야 되겠군요. 네, 아주 이제 미세하게 힘 조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음 2호차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2호차 같은 경우에는 모습이 3호차와 동일하기 때문에 간단히만 한번 모습만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3호차 모터 부분 한번 모습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터의 모습입니다. 모터는 플라이휠 동력을 기본적으로 채용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주행 시 소음이라든지 주행 안정성 등은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편이고요. 네, 차량은 측면 앞서 봤듯이 2호차와 동일하게 출입문이 3개 달려있고 크게 차이가 없는 모습입니다. 다음 4호차 모습 한번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호차 모습은 특이한 모습이라면은 앞에 있는 선두차의 모습이지만 상부기기에 펜터그래프라는 집전장치가 달려있는 다소 특이한 모양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펜터그래프가 있다라는 내용 외에는 아까 앞에서 봤던 1호차 모습과 큰 차이가 없고요. 차량의 설명은 이 정도에서 이제 끝내고 다음 한번 부속품 설명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차량의 이제 설명서입니다. 이제 차량의 설명서와 열차 이제 스티커 그리고 요약자석 스티커 이렇게 해서 이제 별매 파츠들을 같이 넣어주고 있고요. 행선지 스티커가 가지각색으로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행선지로 고르시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파츠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츠들의 경우에는 열차 가장 앞부분에 이제 행선지 그리고 열차의 종별을 나타내주는 파츠 부품이고요. 이제 이 파츠 부품이 아니더라도 요거 아까 앞서 보셨던 스티커를 이용을 해서 원하시는 걸로 재량에 맞춰 바꿔주셔서 이용 가능하시겠습니다. 다음 부품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부품은 차량 가드라고 이제 해서 선두차 앞부분에 보시면은 달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앞부분을 보여드리면 차량의 양 사이드 끝부분에 보시면은 검정색 모양의 네모난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앞에 추락 방지 가드라는 부품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221개 갱신차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